여름에는 가끔 느리게 걷고 싶을 때가 있죠. 한량이라 한량. 일을 하네, 일을. 온달이잖아요, 온달. 저는 그럼 뭐예요? 저는 평강이잖아요. 아, 평강공주가 무슨 일을 해. 자연은 부지런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 먹을 줄 알아. 어떻노? 쌉싸라기 맛있다. 그럼. 그 열매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여름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고 형님다 한 달 먹으라 먹어. 쪼까내가 어떻게 달 사는지 내가 얘기도 못하고 내가 골목길에 한번 이거 몰라 했는데 안 돼 안 돼. 부지런하기는 제철 맞은 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국수 제목도 되고 빵도 제목도 되고 어느새 무르익어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주니까요. 지지산 꼴짝이 살아가고 보리밭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 여름이 알차게 엉글었습니다. 기운 찬 여름을 찾아 떠나는 길.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멈춥니다. 비가 내리고 멈추기를 반복하는 장마가 며칠째 계속되고 그 사이 복날이 다가오자 온원석 씨는 57년 지기 친구들을 불러 산에 오릅니다. 다음에 너 이제 삼을 심잖아. 심으면 뭐 요 햇빛 들어간다 이런 데는 삼이 안 된다고. 요즘 보면 그늘 많이 전대. 그늘 상관없어. 그럼 다음부터 내년부터도 좀 심으라고. 여기가 다 밭이에요? 예, 산이죠, 산.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이제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산양삼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모종으로 안 심고 씨로 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산삼처럼 이렇게 이제 자란 거예요. 산 가득 빨갛게 엉근 산양삼 열매 자랑이 오늘도 길게 이어집니다. 오, 요거. 그건 한 개라고. 요건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이 산은 콩밭하고 똑같다고. 여기 생긴 게 콩밭하고. 그럼 이걸 바로 먹는 거냐? 먹어도 되는 먹어도 거냐?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죽진 않지? 아이, 좋아. 삼의 뿌리만 좋은 줄 알았지 이맘때 열매와 잎도 좋다는 건 삼 키우는 친구를 통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 잎이나 뿌리나 성분이 똑같다니까? 그러면 야 잎을 요걸 한 떼도 되지. 그래 먹어봐. 그럼 요걸 싸가지고. 그래 싸가지고 먹어봐.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깨물라지지. 아니 먹을 줄 알아. 어떻노? 쌉싸라기 맛있다. 그래. 내친 김에 삼도 캐보기로 합니다. 땅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산양 삼. 잘 엉글었을까요? 나무 뿌리로 갔잖아 이거. 썩은 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큰 나무야. 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뇌두를 보니 무려 9년근입니다. 줄려고 한 개. 한 마디에 1년생. 이게 한 개. 나무 썩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올해 9년 차인데 보니까 진짜 제대로 큰 거라 이거 끊겨버리고 지금도 똑같이 자랐어도 주변 환경 따라 성장이 다르답니다. 하는 거는 똑같은 나이인데도 못 컸다고 이게. 그런데 이거는 나무 뿌리 자체가 거름이 되는 거라 이거. 이번엔 아내 승옥 씨가 삼을 캐보는데요. 조금 과감하게 캐는가 싶더니 지름이 많고 그런 데가 이것도 뜯겠다. 공기 좋고 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캐다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우리 사람이 왜 캐다 보니까 다 떨어뜨리고만 뿌리가 이래 떨어면 안 되는 게 이게 삼은 완전 이거 A품 같다 B품 만든 게 뿌리 떨어면 내가 딱 씨름을 딱 보이니 그래 끼는 게 딱 이래 이걸 원석 씨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우리 받쳐 이렇게 해야 이게 잘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뜯기잖아 봐. 아니 그러게 역시 다르네. 그럼 결정에 딱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다 찢어 뜯으면 이게 안 되지.
떠졌어. 우리 집에 봐. 이거 뜯어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보소. 이거. 내가 이런 게 안 되는 기라. 내가 그런 게 안 되고 댕기는 기라. 그렇구나. 승옥 씨가 다시 도전합니다. 손으로 잘 들어. 손으로. 와. 오늘 이제 제대로 키졌다. 야, 이번에는 안 뜯고 잘 캤네. 근데 왜 내 누가 뭐지? 짐승이 삐댔는가 끊긴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안 뜯고 잘 이거 뿌리는 안 뜯겼는데 여기 좀 찍은 것 같은데. 깽이로. 몇 년을 귀하게 키운 사냥삼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름나기 보양식을 해먹을 요량입니다. 사냥삼 캐는 것은 서툴지만 요리만큼은 전문인 아내 승옥 씨. 이제 백숙 할 때는 다 줄기까지 다 넣어서 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산삼은. 잔뿌리까지 줄기까지 잎까지 다 먹는 겁니다. 신세시에서 또 그렇게 드시고. 잔뿌리 떨어진 건 또 먹고. 씻는 손보다 먹는 입이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몸이 드시는 게 더 많네. 에이, 원래 좋은 거는 엄마들이 볶아서 요리하면서 좋은 거는 먼저 집어 먹는 거예요. 승옥 씨는 사냥삼으로 복날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밭이 많은 함양군에서는 여름이 되면 사냥삼 백숙을 즐겨 먹는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음식이겠죠. 잎도 버리지 않습니다. 튀김가루 곱게 입혀 기름에 살짝 튀겨내면 끝. 여름 더위에 맛보는 이색 별미. 오늘 모인 친구들끼리는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은 서로 위로하고 맛있는 것은 함께 나누며 막역하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57년입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빙다. 오, 예. 아이고, 멋지다. 이거 잠깐만. 동생들. 아이고, 잘 잡는구나. 자, 손 씻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본 게 아까 안 찍은 것 같은데. 빗물이 씻겠다. 아이고, 형님, 자, 한 달 먹으라 먹어. 아이고, 다 들어. 아이고, 어떻게. 너 남구나, 남구나, 그래. 왜? 남구나, 그래. 아이고. 아버지, 형님이세요? 친구분 아니세요? 아, 친구라도 옛날에 골목대장 있었다. 우리 걸찍에. 여기 아버님이 골목대장이셨어요? 응, 골목대장. 아니,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작잖아. 내가 어떻게 형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은 안 하네. 한 분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고 한 분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야. 여름이 알차게 연그렀습니다. 57년 지기 친구들의 우정도 또 하루 익어갑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연밭도 알차게 연그렀습니다. 덩달아 바빠지는 것은 어머니들의 손길, 활짝 핀 연잎을 정성스레 거둬드립니다. 키를 훌쩍 넘긴 연잎들,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고릅니다. 언니, 아무거나 연잎을 따시는 게 아닌 것 같네? 네, 아무거나 안 따요. 연잎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깨끗하게 예뻐요. 어떤 게 깨끗한 건데요, 언니? 한번 보여주세요. 깨끗한 게요. 뒤에도 깨끗하고 앞뒤도 싱싱한 거. 깨끗한 상처가 없네. 요즘이 가장 싱싱한 연잎을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연잎으로 뭐 요리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연잎 가루 만들어가지고 칼국수 해 먹어도 되고 빵도 해 먹어도 되고 또
연잎 두부도 만든다대요, 요즘은. 먹는 것 말고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거 좋던데요. 김치 냉장고 이제 가을에 김치 담을 때 이걸 따다가 씻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김치 담을 때 김장할 때 위에 두께 있잖아요. 그거 네. 하면은 김치가 아삭아삭하게 오래까지 있어도 너무 좋아요. 아 이걸 김치 위에 덮어놓으면요? 네. 김치 냉장고 열 때와 맨 마지막 위에 김장 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잠시 눈길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꽃 왜 따셨어요? 좋았어. 활짝 펴 우아한 자태 뽐내는 연꽃. 좋아. 좋으세요? 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많이 즐겁고. 그래서 일하다 중간에 꽃 따신 거예요? 다 좋잖아 이래 조금. 근데 조금 늙었지 남의 일.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는 것만으로도 잠시 휴식이 됩니다. 분주한 연밭에서는 업무 분담이 철저한데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비닐봉투를 채우면 좋아 아빠 이거 이제 다 됐다 내가 네. 나르는 것은 밭의 주인 막내 아들 몫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연밭에서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래도 가끔 투정도 합니다. 아, 이걸 혼자 다 하세요? 어머니 아들인 제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 형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저기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멀리서 보도죠. 비가 내린다고 작업하는 손길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면 연잎이 또 새로운 쓰임새가 있으니까요. 그걸 왜 갑자기 쓰세요? 비가 오니까. 어머니 비가 오는데도 계속 이래요? 응, 지금 비 와도 괜찮아. 그 비 오자 비 오니까 했잖아. 어머니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알차게 연근 여름이 남습니다. 일을 마친 정희 씨. 영유단 계곡에 옛날에 구용이 살았대요. 그 다 덮쳐내가고 눈문용 하나만 남아있다 하더라고 여기. 그래서 여기 너무 전설이 있는 곳이라. 아 여기가요? 어. 풍경이 엄청 이쁘네요 언니. 아, 예쁘지요.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용유담 계곡. 정희 씨는 이 풍경을 내려다보며 매일 피서 떠나듯 지낸답니다. 벌써 나와 있어. 갑시다. 안 왔어, 내다보는 길아. 가요. 아이고, 애년 여기도 굳이 뭐 있다 갖고 와. 어, 연박 해먹으려고. 연잎 수확도 했겠다. 오늘은 연잎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예쁘지요? 여기 은행도 들었고 콩, 팥, 배추, 밤. 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연밥에 싸가 연잎에 싸가지고 다시 쪄갖고 먹어. 아 그래요? 연잎 좋은 것 안다는 사람들의 필수 메뉴 바로 연밥입니다. 만드는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수육도 연잎으로 싸서 삶아내기만 하면 다른 재료 필요 없습니다.
연잎 향이 먼저 코끝을 사로잡습니다. 맛은 또 어떨까요? 연잎에 싸서 만든 수육은 기름기는 물론 잡내도 빠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맛있는 내라네요. 연잎밥은 온갖 잡곡이 들어가 영양도 풍부하고요. 밥도 좀 푸짐하게 넣고 또 된장도 푸짐하게 얹고 예전에는 이런 음식 생각도 못했답니다. 이제는 여름 별미의 즐거움이 더합니다. 지주산 꼴짝에 살아가고 보리밭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당장은 연잎 따도 돈 버니까 재미있고 돈이니까 또 이 삶하고 먹으니까 맛있고 근데 뭐 고생이요 고생은 그게 다 사는 거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여름 기운찬 길에서 만났습니다. 시원하게 여름밥상 차려드리려고요. 그럼 나와라 뚝딱, 그럼 나와라 뚝딱, 뚝딱. 좋은 사람, 그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서 말 수 있다는 게 행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찢기 해야 되는데 돌이 받쳐 완전 막 기가 막히잖아 지금. 공주뺑 공주뺑 한마디 공주가 나 너무 공주 지금까지 네 번밖에 안 오셨어요? 네 번 말 안 듣는 질격 귀엽네요. 네.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하는 거 말 안 듣는 전개구리.